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끈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유세 인상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부인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인상은 없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라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조선과 건설, 전자,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철강과 유통산업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반등과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해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을 분석됐다는 소식입니다. 6월 들어 주요 화장품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대비 부진했다는 소식입니다. 사드 보복에 따른 투자 심리 경색이 완화되지만 관련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주가 흐름은 실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06포인트 오른 2388.6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7포인트 내린 668.36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지가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기관 홀로 1,3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총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을 하셨나요? 앞서서 뉴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갈수록 시장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그렇다면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우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무슨 장마가 온 거 마냥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수는 상승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의 마음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제가 오늘 이제 풀이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지수만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좀 실속 있는 장세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안 올라갈까라는 그런 고민을 더욱더 깊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소식을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평택총무 정우영 대표님의 강연회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못 오신 분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강연회를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강연회 소식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지난 강연회 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쉬운 부분도 있으셨잖아요. 이번 강연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6월 강연회 때는 500명 이상 오시는 바람에 제대로 다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래 제가 9월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6월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7월 15일 오후 2시 토요일에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이고요. 상암동에 서울동계TV 2층에서 하는데요. 가능하면 지난번에 못 오신 분들 위주로 좀 신청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지금 걱정이 꽤 만약에 이게 이런 초과되거나 또 인원 신청을 안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룰에 맞게 좀 신청하시고 오셨으면 한다 이렇게 좀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7월 15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장소가 중요하겠죠.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 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접수는 7월 3일부터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화 주실 때는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에 이어서 7월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미리서부터 준비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고지사항 전달해드렸고 이어서 오늘 시장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 트리플 신고가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런 장이 또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코스피, 이 현물 시장과 그리고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한 날입니다. 자, 트리플 신고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대표님, 선물 쪽에서도, 네, 올라갔고, 코스피, 그리고 삼성전자도 탄력을 보였어요. 풀어주시죠. 네, 표면과 이면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만 해도 설명드린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었잖아요.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의 고점 시기가 각각 다르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선물과 코스피의 고점 시기가 약 9일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코스피, 선물, 삼성전자 모두 신고가 갱신함으로 해서 표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정말 대세 상승장인데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약간 좀 아쉽다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아신 분도 있겠죠. 왜 아쉽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신고가 갱신했는데 코스닥은 어쨌든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는 그래도 플러스인데 중소형주 지수는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종목 수를 볼 때 대형주가 많겠어요? 중소형주가 많겠어요? 당연히 중소형주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전기, 전자 관련된 대형주 몇 개 종목을 지속 보유했든 뭐 최근에 뭐 한두 달 전에 매수했든 이런 분들은 괜찮겠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아마도 체감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 뭐냐면 초보자형 매매 전략입니다. 이제 이걸 꼭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엄수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생물학적 나이가 있고 주식 나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물학적 나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생물학적 나이죠. 근데 주식 나이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었는데 60대가 되셔도요. 초보자는 정말 순진무구하고 아이 같은 정말 해맑은 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주식시장은 흔히 우리가 돈 놓고 돈 먹는 바닥이라 그래요. 그게 순수할 수가 없겠죠. 이론대로 움직이고 상수만 대입해도 적중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장이 좋을 때 초보자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7년에도 분명히 지금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초보자가 있고요. 한 5년, 10년 됐는데 사실상 초보자가 있겠죠. 자, 그분들 이거 명심하시고요.
저는 주식 나이로 지금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 들으셔도 되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자, 뭐냐. 주식 비중은 항상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욕심 때문에 100% 채우면서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종목이 하나든 20개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요, 50% 전후로 유지를 하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늘렸다가, 7, 80까지 갔다가, 때로는 20, 30까지 줄였다가, 요거를 반복을 하세요. 왜 그런지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게 돼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전략 기준은 뭐냐면, 항상 단기와 중기 종목을 병행하세요. 전부 다 단기, 전부 다 중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결과를 따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손절은 반드시 10% 엄수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손절 10% 아까워서 못하는 바람에, 그 한 종목 때문에 다른 곳 수익 났던 거 던지고 물타기 하고 해서 낭패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수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갈 때 그대로 반납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리고 수익은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뭐 1, 20% 보든 중기적으로 뭐 50%, 100% 보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자율적으로 하시기 바라겠고요. 보통선 어떻게 하느냐. 단기 매매는요. 눌림목이다.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 뭐라 그랬죠? 21선 아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재료 보여줘. 이거 위주로 해서 이제 단기로 하시고, 중기는 뭐냐면, 주도 업종.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거, 예, 이거하고 중장기 테마,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엄수를 해주세요. 왜? 지수가 죽을 때까지 상승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정도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특수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익혀주시기 바라겠고요. 직장인형 업종 테마를 제가 또 서비스 안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보자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업종을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이제 보실 때 코스피에서는 보험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기전자가 없었던 분들은 이제 그거 따라잡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직장인들을 엄수해달라 말씀드리겠고요. 테마주는 세 가지인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미세먼지. 그러니까 최근 탄력도가 가장 높은 게 전기차거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미세먼지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 세 가지 테마는요, 이건 몇 달짜리가 아니에요. 1, 2년짜리도 아니고요. 최소한 3년에서 10년짜리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직장인들은, 저렇게 업종과 테마, 저쪽에 좀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설명과 함께, 각 종목별, 그리고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대한 그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양시장에 대한 정리 다시 한번 더욱더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아쉽게도 약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양시장 정리를 도와주시죠.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전기전자 대형주 강세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해줬고요. 코스닥은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중소형 지수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어느 시장이 됐든 지수가 빠져도 중소형 지수가 가면 이게 진짜 개인들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추격 매수를 신고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이거 추격 매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사주 약 67% 현재 소진된 상태인데요. 왜 추격 매수라 그러냐면은, 제 판단으로는 230만 원 종료에서, 매수한 후발 매수세들이 조금 더 물량을 추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만약에 전기전자를 잡는다고 해도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뭐 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는 가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펀드 운영한다 그러면 다른 업종을 잡던가, 아니면 전기전자를 잡아도 삼성전자보다 더 훨씬 더 저평가 되거나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 잡거든요. 굳이 저걸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고요. 어쨌든, 오늘, 표면적으로는 좋았는데, 실속은 좀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면적인 그런 지수의 흐름은 좋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썩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코스닥이기도 한데 양시장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봉 차트상으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상승세 또는 횡보세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 이탈하면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에도 약보합이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더 간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별로 실속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고 코스닥은 다음에 생각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한 내일장 전망도 알아봤습니다. 지난주에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이 등락의 결정이 돼서 코스피가 상승을 하냐 아니면 조정을 받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가 1% 넘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코스피가 움직였네요. 자, 내일장의 전망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암널리에 대한 부분 유럽 판매 허가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인쇄 회로기판 사업 확대 소식에 52주 신고가 기록합니다. 다음 종목은요, 미래에셋 생명입니다. PCA 생명과 흡수 합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쌍용 양회인데요. 대한시멘트 인수 소식도 들려왔네요. 네, 오늘 월요일장인데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3% 넘게 상승을 했고요. 28만 2,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최고가된 30만 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인데 이런 유럽 판매 허가 기대감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대한 기대감부터 지금까지 이런 판매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 그대로 기대감에 상승했죠.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업 단기로 21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평가됐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웬만하면 욕심내지 말고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21선에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럼 접근할 만합니다. 왜? 탄력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21선 라인에서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오늘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식 투자 1번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건 바로 이거예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게 주식 투자 1번 격언입니다. 격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번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지금 모든 게 수급 호전 덕분에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럼 제가 반대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수가 고점 찍고 최소 6개월, 길게는 한 3년에서 4년 하락한다고 칩시다. 자, 그때 재료 있는 종목 없을까요? 그때도 있어요. 그때 실적 좋은 종목 없을까요? 그때도 나와요. 근데 안 올라가요. 결국 뭐냐? 거시적으로 보면 수급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똑같은 재료, 비슷한 재료라고 해도 또 실적이 만약에 정말 좋고 접근가졌다고 해도 상승장에서는 그게 빚을 바라는데 하락장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왜? 수급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는 수급에 의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가치주라고 하면은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50만원 넘어갔다가요. 2007년이죠. 말을 잘못했네요. 2007년에 50만원 넘어갔다가 2008년에 가을에 10만원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1개월 만에 5분의 1 토막 났어요. 어떻게 기업의 가치가 11개월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납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뒤에 말할 종목들도 그렇고 일단 수급이 좋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너무 이게 뭐 무슨 재료가 있으니까 어쩌다 뭐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로 이뤄졌다는 그런 상세한 소식은 아니고요. 이제 평택전문 정원 대표님, 이 정석 투자 보신 분들이라면 기대감과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는 잘 분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21선 이용해서 매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LG 이노텍이 올라왔는데, LG 이노텍 최근에 상승 흐름 좋습니다. 오늘 17만 5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최고가는 17만 6,500원까지 올라와주는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 소식 자체는 사업 확대 소식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대표님, LG 이노텍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 지금 고평가돼 있거든요. 어쨌든 억울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전업 단기로 21선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같은 LG 그룹 주가 하나 또 있죠. LG전자. 이건 적정 주가 15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고가에서 좀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인데도 어느 쪽에서 더 매기가 오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 적정 주가만 본다면 LG 이노텍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고요. LG전자는 억울합니다. 물론 주가가 적정 주가대로 100% 움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더 이상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올라오는 이 흐름에서 보유자에 대해선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 전업 단기 21선을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적정 주가가 14만 900원이라는 점, 이 점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미래에셋생명이 올라왔습니다. PC 생명과 흡수 합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자결에 7% 넘게 상승했고요. 5,23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PCA 생명과의 흡수 합병 소식 오늘 올라졌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해 보죠. 대표님, 미래에셋 생명은 뭐 최근에 뭐 보험 관련된,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도 잘 거론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추천했었죠.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5일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보험, 그다음에 코스피 운송 장비 중에서 자동차를 하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다가 한번 조정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제가 사실은 4천원 초반에서 중기 투자하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50% 수익 나는 게 너무 느렸죠. 그래서 6천원 넘게 갔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생명보험 관련된, 또 뭐, 화재보험 관련된 이 보험주들이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명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건강관리 잘하잖아요. 네, 똑같이 태어났어도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의료 혜택도 더 보죠. 건강관리도 받죠. 그러니까 갑자기 돌연사도 별로 없고 수명이 길어요. 거기다 또 이제 자율주행 차까지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네, 더 좋아지죠. 그래서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사고 개연성은 떨어지고, 물론 뭐 보험사기 하는 사람들이야 계속 하겠죠. 그래서 저는 보험주들이 은근히 쉴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전기전자가 없다, 그러면 뭐 굳이 그거를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 뭐 최소한 21선, 뭐 욕심내면 60일선 조정받으면 단기로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차라리 보험주를 들어가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보유자는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라는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 5일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공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3일 날에 흡수합병한다라는 그런 공시를 밝혔습니다. 보험 지분에 대한 부분도 공시가 올라왔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쌍용
최종 양회가 올라왔어요. 이 소식은 대한시멘트를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대한시멘트의 오늘장의 흐름, 그리고 쌍용양회에 대한 오늘장의 흐름은 15,150원입니다. 4%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대표님, 이 대한시멘트 인수 소식이 뭐 호재로 작용을 했나 봐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유동성이 좋은 상태고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직장인 단기로 올선 보셔도 됩니다. 왜 직장인이냐? 뭐 그렇게 급등락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언젠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설주보다 더 좋은 게 바로 비금속 광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마다 실적을 얼마나 내냐에서 달라지잖아요. 건설은 원래 건축과 토목을 합친 개념이 건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주로 건축 위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있고요. 어떤 데는 토목 위주로 하는 건설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자, 둘 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죠? 시멘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금속 광물에서, 건설과 관련된 각종 재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통일이라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의 조짐만 있다. 그러면, 건설주를 보지 마시고 비금속 광물을 잡아두세요.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에 대한 그런 공략 부분은 또 이전에도 주요 업종으로도 짚어드린 부분이 있는데 쌍용양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또 미보유자는 5일선 이용해서 매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랭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레 G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백화점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우량주는 아모레 G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4% 넘게 빠졌거든요. 13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가는 3월 6일날 기록을 했던 10만 7천 원인데요. 이후에 한 1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3만 원대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아모레 G는 오늘 우량주 첫 번째 종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들은 지금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예,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화장품주가. 그리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현재가 점유해서 접근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사드 그 보복에 때문에 이제 한국의 화장품주들이 이제 고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드가 철회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역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것 같고, 또 제가 5월 하순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장품주. 일단 단기적으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거의 한 달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요지이십니다. 아무래도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니까 가격대에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올라왔어요. 현대백화점은 오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10만 8천 원인데 현대백화점도 최근에 최저가 9만 1,500원 이었습니다.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살짝 조정받은 가격대이긴 한데 접근 가능한지 바로 여쭤볼게요. 대표님, 오늘 현대백화점이 우량주 올라왔는데요. 지금 가격대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전략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또는 추가,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위로 121선. 이게 무슨 말이냐? 역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그 단기 고점 찍고 좀 내려갔잖아요. 단기 고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위치인데 무슨 얘기냐? 보유자는 홀딩 또는 추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냥 홀딩하면 돼요. 그럼 추가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적어도 이 정도쯤에서는 해야죠. 120선. 그리고 미보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직장인 단기로 120선에서 들어가자. 왜 이렇게 하느냐? 안 오고 가면 다른 거 잡으면 돼요. 만약에 120선까지 온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추가하는 그런 가격대고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신규 매수 라인이 있죠. 그러면 어때요?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물론 그래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현재 주가에서 접근 전략 가능합니다. 일단 보유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 그 비중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120선 이용해서 추가 매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120선 이용해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아모레쥐와 현대백화점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현대 미포조선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아,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좋고 잘 가고 있네요. 오늘도 12%가 올랐고요. 32,150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은 앞서서 그 우량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이슈행 공시 시간에서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일진 머티리얼즈 지는 꾸준하게 우상향 하고 있네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렇게 우량한 회사는 아닌데요. 일단 적정 주가 대비 현재 고평가돼 있고요. 때를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욕심 내지 마시고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기차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올해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미 5, 6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한번 추세를 한번 볼까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어땠어요? 쭉 내려갔어요. 네, 그때도 전기차 관련주였거든요, 이게. 그리고 작년에 한번 반등 나왔다가 역시나 가을에 또 빠졌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가 유동성이고 두 번째가 뭐냐? 아주 명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급등해졌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그렇게 우량주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매도해 주시고요. 아직 가지 않은 다른 전기차 관련주 잡아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서 택해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종목까지 접근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 미포조선이 또 올라왔어요. 오늘 3%, 5% 넘게 빠졌네요. 최근에 최고가 12만 2,500원을 기록한 이후에 10만원대로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현대미포조선은 최근에 흐름은 좋았는데 이 12만 2,500원에서 좀 내려오네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요. 대략 2주 전에 제가 주식선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급등한 조선주를 단타 매도하자. 그게 바로 이제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은 제 판단으로는 일단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직장인들은 확실하게 조정받을 때 들어가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분명히 주식선물 단타해서 이거 매도하자 그랬어요.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얘기만 안 했지 조선주 중에 가장 탄력 있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추세적으로 이미 반등이 확실히 나왔고요. 더 이상은 가기 좀 어렵지 않나 보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돈 주시고 없는 분들은 요 121선까지 기다려보세요. 지금보다 121선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는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만큼 이 시점에서 지금 주가에서에 대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121선이 가장 아래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좀 높아질 겁니다. 이 미보유자는 직장의 단기 121선 이용해서 매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였어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현대 미포조선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투원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종목은요, 루멘스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테마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미투온이 올라왔는데 오늘 탄력 좋네요. 13%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또 9,8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 지금 가격대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표님과 함께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상당히 탄력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재료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급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고평가된 종목인데, 사실은 오늘 제가 단타로 이거를 추천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전업 단타라고 해서, 하루에 그 매일같이 한두 개씩 추천해요. 그러니까 단타의 개념이 뭐냐면 오늘 샀다 오늘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업 단기, 그 다음에 직장인 단기, 직장인 중 이렇게 아주 구분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잡히지 않을 가격에 많이 제시를 해요. 왜? 잡히면 대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운이 참 좋았던 게 잠깐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8,480원이었거든요. 근데 참 묘한 게 그러니까 이게 운도 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노력을 많이 해도요.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정확하게 8,500원에 제가 1차 매수 시켰는데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같이 2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매도시켰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보통 전업 단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매수시키고 20% 수익 남으면 그날 매도하고 만약에 중간이다. 아, 그러면 그냥 종가 매도 처리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린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단기하고 중기 구분해서 포트 구성해라. 그리고 가끔은 단타도 하자.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가 단타 매매를 전혀 안 하면 그럼 왜 전업합니까? 직장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는 그 메리트를 만끽하시라 이거고요. 자,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계에서 5일선 아래로 가면 접근하고 아니면은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도 사인을 주셨네요. 그리고 미 보유자는 전업 단기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미투원은 오늘 재료가 있다고 하죠. 모바일 카지노 게임이 중국 차트 10위권에도 입성을 했는데 이 시장이 매년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료가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마주는 루멘스가 올라왔어요. 루멘스는 최근에 최저점이 3,360원이었고요. 그 이후의 흐름이 오늘은 3,87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루멘스는 최근 저점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전업 중기로 여러분께 매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위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5일선 플러스 21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업 중기란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원래 루멘스는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LED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차트 보시면요. 2008년에 그 밀렸던 거는 뭐 당연히 밀렸고 그 이후에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 종목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 네, 다 같이 똑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참 묘해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굴다가 네, 어느덧 갑자기 가고 그리고 현재는 계속 이렇게 내려간 추세였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적정 주가 대비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주시느냐. 지금 뭐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니까 이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있으니까 5일선 플러스 21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세히 또 보여드리면요. 요 연두색이 5일선이거든요. 아무래도 더 가깝죠. 그 다음에 검은색이 21선입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불안해서 하시고 만약에 평균가 대비 10% 빠지면 반드시 손절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좀 끌고 와도 되지 않을까. 저도 이거를 앞으로 추천할 생각인데
저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격을 좀 제시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멘스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 가격대에서의 전략 말씀드렸는데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또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입니다. 중기로 끌고 가보실 만한 종목인데 5일선과 21선 이용해서 분할 매수해서 모아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미투원과 루멘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공략 업종과 테마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인데요. 업종은 단기는 코스피에서 화학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코스피에서 운송 장비를 꼽아주셨고요. 테마도 확인할게요. 자, 테마는 단기는 전기차고요. 이에 대해서는 21선 이하 매수, 그리고 중기로는 자율주행을 꼽아주셨는데 저평가 개발주, 개별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네, 내일의 현물 전략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시간별로도 나눠져 있고 업종과 테마적으로도 나눠져 있는데 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이제 화장품과 운송장비 공략 업종을 꼽아주셨어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화학 공략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뭐 정유 쪽도 있고 일반 화학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접근하자 이거고요. 코스피 운송 장비는 이제 중기 측면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접근하자 이 얘기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21선 이하면서 무슨 얘기냐? 전기차 관련주가 제가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21선 이하 된 것만 골라서 들어가자. 당연히 61선이 120선 위에 있는 상승추세 종목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 그 뜻이고요. 중기적은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 왜냐하면 지금은 단기는 전기차가 더 강하니까 그쪽을 접근하는 거고요. 중기적으로는 자율주행 쪽 하시는 게 좋고요. 역시 이제 저평가 개별주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율주행 테마들을 한번 리스트를 모아보세요. 뭐 인터넷 검색하면 웬만한 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경제TV에서 확인되는 거 있죠. 바로 평택천년에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임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아,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평가,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하고 싶으시다면 평택촌놈의 적정주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적정주가에 대한 그런 배너를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거든요. 검색창에 통해서 종목을 잘 검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선물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네, 내일의 주식 선물 전략입니다. 추세는 코스닥에서 제약이고요. 자, 이어서 단타 전략입니다. 코스피에서 반도체 공략해보자라는 말씀해주시네요. 네, 파생 전략, 주식 선물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추세는 제약이고 단타는 반도체가 떴네요. 네, 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닥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가장 고평가됐습니다. 무지막지한 고평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탑10 종목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적정주가로. 그래서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어떤 종목인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급등해졌다가 살짝 지금 조정받는 이런 양상인데 반등 나오면 역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선물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입니다. 자, 그리고 단타 전략은 선물은 매도 물량 전일 대비 2포인트 손절 또는 관망, 그리고 옵션은 연동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서 지수 선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1.30포인트 오른 311.90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을 내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걸 실전에서 311.92 평균 단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하고 일부만 이제 홀딩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도 매도 치는데도 손해를 안 봐요. 왜 안 보는 줄 아세요? 추가하고 물량 줄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러니까 이제 11.90보다 예를 들어서 또 높거나 낮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내일 여기서 선물이 플러스 2포인트 더 가면 그냥 잘라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한번 홀딩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옵션은 역시 품매수 한번 내일 마지막으로 더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의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직접 대표님이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갈게요. Yeah, yeah. 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종목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인데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자는요. 796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서원인텍 매수가 11,700원에 비중 10%입니다. 목표가,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700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휴대폰 부품 사업이라든지 2차전지 사업, 그리고 삼성전자 1차 벤더까지 상당한데, 자, 지금 수익권에 계시니까 목표가가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자, 대표님, 목표가와 매도 시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최소한 본전 또는 단기로 10%나 중기로 20% 정도 이제 목표로 설정하세요. 그래서 본전 오면 무조건 던지시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매수시켜요. 근데 플러스 한 5%나 7%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본전 오면 매도하라 그래요. 예. 계속 갈매 홀딩하고.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아쉽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크게 보면, 길게 보면 오히려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은 10%, 중기 수익은 2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4276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KB 오토시스 8,500원에 매수, 비중 50%입니다. 대표님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대표님 사랑하신대요. KB 오토시스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7,330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손실 구간에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대표님이 네. 열혈 팬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손실준에 있으셔서 너무 아쉬운데, 네.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하트는 여러 번 봤는데, 저렇게, 그 글자로 저 표현하신 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예, 방송사에서 스태프들이 골라주면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일부러 고른 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주가 19,500원이고요. 이거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본전에 매도하신 건 아니면 20% 손절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계로 바로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하세요.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하셔도 되는데, 왜 제가 그 추가란 말을 못하냐. 50%라고 비중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10% 같으면 제가 추가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융통성을 좀 발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사랑 가득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KB 오토시스에 대한 부분은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은 20%,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가에 좀 전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 문자는 652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맥스로텍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요, 193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너무 많이 빠지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맥스로텍에 대해서는 지금 손실권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장은 1715원입니다. 아유, 많이 빠졌네요. 자, 대표님, 꼭 진단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좀 억울할 겁니다. 제가 봐도 좀 억울하고요. 보유자는 추가 매수하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일단 본전 매도하거나 아니면 평균 단가에서 10% 손절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뒤에 달진 않았지만 미보유자들은 지금 가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왜 그러냐. 결국
중소형도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제가 아까 수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뭐 잡아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맥스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내주신 시청자분은 비중이 20%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평당가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접근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장 평택존노 정호윤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대응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